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2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다음 주 한 주간 업종 대표주들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옥내님 그리고 써니님, 혜경님 다 반갑고요. 자, 전일 시장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처음에 시장 하락 출발했으나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 많이 때린다. 반등 시도 넣으면 잘 챙기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물을 매도 확대하네. 그러한 부분들 늘어나갈수록 양호하다 했는데 결국은 장 초반에 1000개 정도 매도 때렸던 그죠? 선물을 2600개까지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지 않고 추가로 매도를 늘려나갔다. 땡큐. 그죠? 시장은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가 하락 방향에 베팅하면 시장은 반대로 가요. 외국인 형들이 2800개 가까이 사주면서 밑으로 때렸냐? 죽어! 이러면서 위로 땡기거든요. 내일도 밑으로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위로 상승 충분히 가능한 적당하게 어저께도 상승 마무리 잘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일선도 훼손하지 않고 조정 마무리되면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이제 추가로 상승도 가능한 상황.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5일선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 자, 전고점 인근인데 과연 여기를 강하게 뚫을 것인가. 외국인이 이제 슬슬 코스닥도 사들어오거든요. 자, 이틀 전부터 외국인이 현선물 지금 막 사들어옵니다. 코스닥도 사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한번 봅시다. 선물은 어제 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가 포착된다. 외국인이 현물을 사들어오고 선물을 약간 해칭 개념으로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아가는 변화가 포착된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시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일 마무리됐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 한번 체크하자면요.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0.49% 빠졌습니다. 다만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요. 페이크도 상당히 나오고 장중에 제대로 흔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선물 옵션 같은 걸로 조금 흔들어 제끼는 그런 경향도 많아요. 지금 미국이 어저께 그래도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우존스 0.09% 하락. 그죠? 거의 뭐 보합이죠. 조금 처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다시 원위치 정도고 나스닥도 0.20% 상승 마무리됐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0.19% 하락. 상승분들은 다 조금 어저께 반납하다가 그죠? 적당히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고 독일도 뭐 무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0.49%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빠졌다는 것은 뭐 크게 인정하기 못하고요. 여기서 강하게 끌어당긴 부분들 선물을 조지려고 개인 투자자의 선물 매도폭을 조지려고 강하게 당겼다면 억지스럽게 내지는 그죠? 그러한 의도 때문에 강하게 당겼다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적절히 자금 물량으로 적절히 원하는 포지션에 갖다 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0.48 올라갔고 아까 야간에서 0.49 마이너스니까 그냥 원래 원위치 여기 정도니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개장했을 때 여기 2230 밑으로 안 깨지면 양호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적당히 조금 빠져서 시작하더라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그죠? 반드시도 넣으면 별 무리 없어요. 조금 더 레인지를 넓힌다면 21선까지 밀려도 별 무리 없습니다. 사실 안 빠지면 가장 좋긴 한데 그럴 수가 없어요. 주식이란 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다? 강하게 올라가고 조금 조정받고 강하게 올라가고 이 지금 조정받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옆으로 슬슬슬 그리고 조정 하루 더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스무스한 조정받고 갈 땐 또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빵 치고 가고 그렇게 하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써니님이 최근에 그죠?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좀 늘여나가면서, 그죠? 또, 그 앞전에 조금 시원찮았던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는 아마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잘 해나가고 있는 거 맞죠? 잘 해나가요, 같이. 자, 시장 한번 챙겨봤고요. 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고, 이제 너무 자세하긴 하지 않을 겁니다. 셀트리온,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더 들고 간다 했고, 자, 여기 240일을 드디어 안착한 모습입니다. 여기 가면 240일 돌파했는데 무너지고, 240일 돌파했는데 무너지고, 240일 돌파했는데 조금 주춤했으나 안착했죠. 세번 돌파했습니다. 세 번. 양호. 올라갈 가능성 훨씬 더 높다. 근데 내좀 지켜봐야 돼.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로 가는 게 맞거든요. 여기처럼 밀릴 수도 있는 변칙적인 움직임이 많으니까. 그러나 대세는 상승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자,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3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공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에 우호적인 발표가 나온다. 빵! 19만 7천 원, 20만 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죠? 만족할 정도의 수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밑으로 처진다 하더라도 17만 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의 공이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사들어옵니다. 왜? 시총 8인데 너무 못 갔습니다. 너무 못 갔어요. 간게 없어요. 그리고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 별 무리 없는데 지금 너무 눌려 있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권역이니까 기관의 외국인도 사들어옵니다. 그죠? No problem. 중장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써니님, 홀딩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 1번. 아니야. 끊어 먹었어. 2번. 빨리 남겨 보십시오. 자, 써니님은 6만 300원 단가 아닙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15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2% 이상 수익 지금 중이고 홀딩 중이어야 됩니다. 이거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셀케, 셀, 삼전 홀딩. 오케이. 끌고 가요. 끌고 가. 그죠?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써니님 거 먼저 써니님 거라 해도 우리 종목인데 그죠? 셀케 끌고 가요. 언제까지? 이제 받을 때좀 되긴 됐어요. 여기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청산하세요. 더 끌고 가요. 더 빨리는 64,500원 여기 딱 깨지면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지고 있다 했는데 비중 느렸다 안 느렸다 그건 상관없어요. 얼마 안 갖고 있다 했죠? 그대로다. 1번. 그대로면 5일선 깨지는 거 보고 던지세요. 얼마 가지는지 알고 있거든요. 주식시장 지금 안 되죠.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우님. 써니님, 5장 갖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들고 가요. 끝까지. 아니야. 더 느렸다 하면 64,500원 휘청하면 조금 끊어내고. 그 조금이란 건 3분의 1입니다. 제가 사 이러면 3분의 1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팔아 이러면 3분의 1 판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3. 그죠? 그 외에 비중은 제가 말씀드리잖아. 전부 매도 아니면 절반 매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셀제 셀캔 다 던졌고 됐고. 그러면 셀캐도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죠. 그죠? 여기 이탈하면 던져라 하면 더 끌고 갈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매도 신호는 안 나왔어요. 5일선 깨지는 음봉이 떨어져야만, 아, 이제 조정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조금 바꾸셔야 돼.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닥터케인 여기서 일단 매수 의견 드렸잖아. 그죠? 여기서 매도했고, 또 알아서 잘 들어가셨으면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노력 중이다 하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그죠? 이거 봐봐. 기관의 외국인 쌍꺼리 매수세 들어온 거 봐봐요.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 셀트리온 제약 뭐 들어갈 만하죠. 그죠? 이거 떴다 이러면 이제 뭐
써니님 좋아 죽는 거지. 그죠? 이거 떴다 이러면, 이거 빵 하고 떴다 이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들고 있는 거 알거든. 그죠? 이거 갈 수 있어. 셀티론 제약도, 그죠? 모양 다 틀어놨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런 차트의 모양을 여러분들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락하던 추세 240일 하나 냅두고 이렇게 돌파 시도 나왔죠? 240일 인근가니까 밀리죠? 다시 밑에 이평선 지지권 오니까 반등하죠? 양호한 흐름입니다. 여기 24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파하는 이런 시점은 매수 포인트도 돼요. 매수 포인트도 됩니다. 다만 여기 가면 한번 걸렸다 다시 눌려주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3사 합병 이슈 때문에 20% 가다가 밀리면서 그 다음날 쭉 빠졌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밑으로 꼬꼬라져야 됩니다. 써님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면 보편적으로는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40일도 스무스하게 돌파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나 위로 가겠소를 말하는 겁니다. 나 위로 가겠어. 그죠? 나 위로 가겠소를 말하는 거다고요. 그죠? 자, 모멘텀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3사 합병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 제약이거든요. 자, 내일 만약에 3사 합병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아니 없다 이래버리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밑으로 좀 처질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로 들고 갈 만한 충분한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다 던졌으니까 만약에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는, 아직까지 뭐 별로 구체적인 거 없다 이러면 이게 막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해야 돼요. 자, 셀트리온이 그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시장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왜? 오른 게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죠? 자, 삼성전자 들고 있다 했으니까 더 들고 가십시오. 더 들고 가. 요, 이거 전고 좀 뚫었다 이러면 삼성전자도 수익 제법 납니다. 수익 제법 나요. 빡 뚫었다 이러면, 뚫었다 하면요. 하이트 진로. 3개밖에 없다 했으니까 이 던진 모양이네. 됐어요. 됐고. 하여튼 실로도 그죠?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점 부위 60일 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치우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SKC 코롱 PI도 절반 정도는 매도했고, 절반 정도 매도했고 나머지는 더 홀딩합니다. 자,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가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20일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죠? 거래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휴대폰 부품 관련주 전일 초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홀딩합니다. 자, LG이노텍, 그죠? 애플향 카메라 모듈 상당히 많은 부분 공급하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14만원권 좀처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매수 의견 여기서 드렸고 아직도 홀딩입니다. 시장이 괜찮아지면 여기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 그대로 이어가 볼까요? 자, 휴젤 강세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20일 무너지니까요. HLB 지지부진합니다. 강하게 못 치고 가고 있어요. 헬릭스미스 관심 가지지 마라. 그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12%짜리 안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박살나요. 임상 3-1 실험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다. 임상 실패다. 그런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약 투여돼서 임상 결과에 혼선을 빚은 부분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뭐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임상 실패 의견 나왔습니다.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아. 신라젠 관심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팩사백에 대한 부분 뭐 존뉴스 하나도 없어요. 간암입니까? 신장암입니까? 신장암입니까? 워낙 막 섞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팩사백을 임상 실험 할수 있다. 그걸로 20% 이상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질문하신 분 계셨습니다. 아,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빠졌네. 그죠? 빠졌어요.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자, 매지연도 20일, 돌파 시도 넣었으나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강하게 갔다면 추세 무너뜨리지 말고 계속 지속 상승해야 되는데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도 넣고 비실비실비실. 그만한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 잘못 넘어가고 있죠. 자, HLB 그룹주들도 그죠? 임상 3상 암 3기 환자한테 투여하겠다라는 부분이 4기 환자한테 투여하겠다 이런 그죠? 알리바 대표이사가 그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실망 매물 상당히 나왔거든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저는 셀트리온에 집중하려 했고 셀트리온은 말씀드린 이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급등나가는 종목에 수익률 많이 올라가는 부분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박살납니다. 그죠? 알테오젠은 그죠? 와, 기술 이전 소식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다 저줄 때안 밀리고 추가 상승하네요. 와우. 쫓아가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데서 잘사 들어간 사람이 적당히 청산하고 3분의 1 정도 내지는 아주 소액 정도 더 홀딩한 정도로 들고 갈 정도만 유지할 수 있지. 그죠? 신규 매수는 위험천만입니다. 자, 아프타바이오도 강세 이후에 많이 밀리니까 좀처럼 잘 넘어가지 못하는데 60일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 전환 가능한 구간이니까 아프타바이오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추후 이제 월요일 어떻게 강하게 상승 시도 넣은지가 중요하겠다. ABL 바이오 별로입니다. 추세 다 무너뜨렸어요. G3BNT 여기 단기 박스권 26,000원과 30,000원권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이것도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여기부터 너무 세게 밀리죠. 그러니까 잘못 가는 겁니다. 비실비실 하면서 응축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셀리버리는 여기 박스권 가능성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박스권 일단 여기 상단 81,000원권까지는 갈수 있어 보입니다. 20일 5일 위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모양이 비슷한 종목들 많죠? 많죠? 젠백스하고 이게 아까 아프타바이오하고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승 강하게 한번 했던 애들은 60일과 20일 정도에서 안 밀리려고 버팅기고 있는 상황인데 느껴지는 상황으로는 젠백스는 여기가 좀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죠? 여기가 딱 깨진다. 33,000원 밑으로 깨진다. 이러면 강세 무너지니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가지 계신 분이라면 여기 밑으로 깨지면 60일 깨지면 넥라인 추세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지금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강하게 갔기 때문에 20일이 무너지면서 강세 무너진 겁니다. 그럼 여기를 못 넘어간다 기본이거든요. 못 넘어서 지금 처지고 있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3만 원에 한번 정도 지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평선에 저항을 받는 단기 역별 구간으로 접어드니까 아까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에 그죠?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렇게 지지를, 21권에서 지지를 잘 했어야 되는데, 밀리니까 20일 돌파 시도 넣다가 그들,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60일 무너뜨리고 밑으로 처지면 올라갈 때, 반등할 때 21과 60일에 저항을 자꾸 받으면서 잘못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가네요. 휴환양행. 자, 여기서 올라타야 되는데 잘못 넘어가네요. 지지부진. 한미약품 별로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웅제약.
자, 저점을 지켜내려는 이제 시도는 넣었는데 20일, 60일 다 있고 강하게 밀리는 부분들, 그죠? 별로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하고 연관돼 있죠. 한올 바이오파마도 안 좋은 뉴스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령제약도 지지부진하다 했고, 자, 종근당도 상승 추세 중에 횡보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만약에 5일선 이탈한다면, 이 이평선 다, 아까 설명했던 거다 나오죠? 이격이 큽니까? 좁습니까? 이격이 크거든요? 이격이 크다는 것은요, 이렇게 급등했다는 겁니다. 이평선을 이렇게 수축하면, 한 군데 모여있는 이렇게 수축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된다?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확산. 확산됐다는 것은 이격이 크다는 것이고, 이격이 크다는 것은 단기간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일선을 딱 이탈하면 조정받으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들 다른 밑에 있는 이평선들은 적절히 올라오고, 5일선은 약간 커브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수축을 좀 해야만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평선, 5일선 이탈하는,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나온다면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크게 무너뜨리는 이평선, 5일선 이평선, 자꾸 반복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5일선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온다면 차익실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맞장구 한 번씩 시주시면 좋습니다. 1번도 눌러주시고 알아들었다 이런 같이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방송할 때 재밌겠죠?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이 불 뿜는 거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차트 돌려보면서 챙겨 보시고요. 자, 전일에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은 5G 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여기 박스권은 이룰 거다 그랬습니다. 크게 밀리지도 않을 거다 그랬어요. 일단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6만 원을 뛰어넘다면 이제 진짜 한 7만 원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공매도 워낙 때리고 하는 상황이 있어도 어저께는 강하게 반등했어요. 공매도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5G가 지금 미국의 3위, 4위 통신사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 승인이 되는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미국 전역에 5G만 깔아라. 그게 승인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이슈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5G 어저께 강세 보였고요. 휴대폰 부품도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저 올해도 지금 삼성전자도 갤럭시 G, S20 이런 종목들 그런 휴대폰 지금 출시, 그죠? 예약 어저께인가 14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애플 쪽에서도 계속 신제품 나올 테고 올해는 아마 신제품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부품 관련 양호, 그죠? 최근에 하이 퀄리티 핸드폰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죠? 카메라가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와, 근데 그죠? 이거 KH 바텍 이런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와우. 자, 닥터키는 어떻게 선택한다? 이평선 인근한 이런 종목들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건 부담돼요. 야, 그런데 휴대폰 부품주가 강세 보이면서 올 연초에는 조금 주춤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두달 가까이 한달 보름 정도 조금 주춤했죠. 12월 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횡보하다가 그 바텀은 5G가 이어받을 것이다. 5G가 바로 12% 올라가면서 강세 보이다가 주춤 주춤 5G.
그러니까 올 연초에 전략 틀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부품은 조금 주춤하고 5G는 반드시도 나올 것이다. 자, 한달 보름 동안에 그 전략은 틀리지 않았고, 이제 야, 휴대폰도 시장이 좋아지니까 추가로 더 강세로도 갈수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이오 쪽은 조금 먼저 올라서 강하게 갔던 종목들도 있고 하니 바이오가 좀 주춤주춤할 때, 그죠? 5G하고 휴대폰 부품 이런 쪽이 다시 바톤 이어받고 좀갈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보여요. 그러한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강하게 올라왔던 애들이 조정을 아주 가볍게 받고 다시 재상승 추세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 휴대폰 관련주들 괜찮다. 5G도 괜찮은데 5G보다는 휴대폰 더 괜찮다. 5G도 적절히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격 더 주고 삽니다. 가격 더 주고 사요.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보고 가도 갑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박스 이러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타고 전환한 거 확인하고 눌려줄 때 들어갑니다. 야, 가격 더 주고 사냐? 여기서 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탄력적입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LB 세미콘과 같은 종목들이 돌아섰어요. 그죠?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고 간다고요. 이게 KMW하고 모양 비슷하죠? 그죠? 이제 LB 세미콘과 같은 종목은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전일, 그죠? 양봉, 그죠?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 좋다 했습니까? 옥내님, 안 좋다 했습니까? 아까 방송, 그죠? 했죠? 좋은 겁니다. 양봉은 크게 서면 크게 쓸수록 좋고, 그때 거래량, 양봉일 때만 크게 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퍼펙트한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막 쌍끌이 들어옵니다. LB 세미콘은 아마, 그죠? 방탄소년단하고도 약간 연관돼 있는 걸 알아요. 우리 새롭게 또 팀원으로 합류한, 그죠? 한분 계신데, 야, 이거 직장인이 들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거 수익 냈습니다만, 그죠? 수익 냈습니다만, 여기서 끊었거든요. 그죠? 더 가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중에 방송 보신다면 직장인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그죠? 자,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넘어오신 부분 설명을 해 놓을게요. 그럼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코는 상승 전환했고 좀 등락이 제법 있으면서, 그죠? 상당히 박스권을 등락을 가져오면서 이루고 있는데, 여기 밑에 6,130원 권은 20일 지지권이니까 지금 매수 단가 위니까 위로 7,000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크게 던질 필요 없으나 아마 7,000원과 7,600원 여기 사이는 저항의 역할을 할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밀린다 싶으면 좀 줄여 나가시면 되겠죠. 6,600원 정도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을 거고 닥터K가 장중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의견 제시할 테고요. 기관 외국인 좀 들어옵니다. 그와 비슷한 또 후성도 그와 비슷해요. 그죠? 다만 어저께 이 음봉이 크게 밀리면 잘 청산하셨어야 되는데, 닥터K도 후성으로는 수익 좀 났었죠? 여기서 사, 여기서 팔아. 그죠? 자, 여기를 안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평선이 뭐 어떻게 돼 있다? 이평선이 어떻게 돼 있다, 써니님? 뭉쳐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확산합니다. 여기서 확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야 확산이 되거든요? 10%막 올라가다 그대로 많이 밀렸어요. 그렇다면 20일선 안 무너뜨리고 마지노선 8,600원. 근데 이게 많이 밀리기보다는 만약 여기 밀려도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한번 치고 간다면 일단
9600원 인근 정도, 내지는 9400원 인근 정도에서는 세게 가지 못한다면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면서 홀딩을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관심 있어요. 현대차 눌려준다면 충분히 사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똑같죠?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걸 확인했어요. 닥터킹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중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 권역이다 라고 오르다님께 그렇게 제시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 펀드, 만약에 내가 든다 생각하고 적금 들지 말고 현대차를 사놓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에 있는지 12만 밑에 있는지 한번 지켜봐요. 같이 위에 있을 겁니다. 그죠? LGU 플러스도 슬쩍 돌았습니다. 슬쩍 돌았어요. 이러한 모습하고 비슷한 게, 비교적 비슷한 게 뭡니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돌았었어요. 그죠? LGU 플러스도 돌았으려는,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눌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없습니다. 기관에, 외국인이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딸은 SK텔레콤하고, 그죠? KT는 별로입니다. 말을 안 하죠. 밑으로 꼬꾸라져 있으니까. KT, 말을 안 해요. 꼬꾸라져 있으니까. 여기 오면 매도해라. 말씀드렸습니다. 환킴님한테 여기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당장 던지지 말고 여기 25,000건 오면 던져라. 여기 올라왔을 때말 듣고 던졌으면 또 다시 안 토해내잖아. 그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거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죠? 옥내님. 확률 높은 것 같다, 낮은 것 같다, 높은 것 같다, 7번. 아니야, 무슨 소리? 8번. 최근에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거기 가요, 말한 대로.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예. 그죠? 이적의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전 여기서 사라 그랬고, 그죠? 뭐저 때문에 손실이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기다려 봐요. 이거 돌아섰기 때문에 셀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셀제 얼만데요, 옥내니? 기억 좀 해놓을게요. 2년 됐다. 우리 2년 되면 안 되지, 그죠? 채 꼭대기 물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됐으면. 얼마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닥터K가 방송을 여기 인근에서는 셀제 괜찮다고 막 이야기했거든. 여기 무너지는 순간 끝장났다 이야기했습니다. 47,000원. 희망을 가져봐요. 47,000원. 이번에 이슈만 하나 딱 나오면 빵 뛰고 갑니다. 10%더 가야 되네.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만 가볍게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LG유학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와우.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됩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이닉스. 그죠? 52주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써니님, 삼성전자도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약간 이 정도죠? 지금 약간 이 정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빵 치고 갈수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홀딩 가능합니다. 잘 끌고 가야 돼요. 삼성전기 눌려준다면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은 좀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네이버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그죠? 뭐 아직까지 홀딩은 가능합니다. 왜 지지부진하다? 이거 그죠? 신고가 인근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힘이 떨어져요. 그죠? SDI, 야, 참잘 간다. 그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 포스코 케미칼. 자, 호텔신라가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걸 봤을 때, 그 이전에 올라갈 때도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죠? 여기부터 사 들어갔었습니다. 많이 못 먹었어요. 여기서 끝내서 그렇지. 조정 받고 다시 갈줄 알았는데 그냥 쭉 갔습니다. 여기 이만큼 빠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추가하락하지 않고 저 여기 올라탔을 때 종목상으로는 포인트는 나왔으나 더 다져가는 거 보고 관심 가지겠다. 리스크를 더 우선했다 이겁니다. 올라가는 거못 먹은 거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딴거 들어가 먹었기도 하고 그죠? 카카오 뭐 12%씩 먹고 했으면 됐죠. 위험성 있는 거 밑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한폐렴 그죠? 코로나19 어느 정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조금 안정세 찾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일본하고 일본도 상당히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이 7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림픽 개최 못할까 싶어서 그죠? 그 크루즈선 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오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 퍼질까 싶고 그리고 그죠? 그 확진 이런 판정도 내리는 것도 상당히 의료시설도 몇개 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 500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은 80개인가 있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만 이득만 따지고 있고 내지는 그죠? 가미가제 폭격 그런 상황을 봐도 알듯이 대를 위해서는 손은 그냥 희생해도 된다 이런 극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그죠? 정치권이 위에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포기하는 듯한 그죠? 그 뭡니까? 크루즈선 안에 있는 사람들 포기한 듯한 지금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더 다져주는 상황 봐가면서 하여튼 늦지 않고 여기 못 들어가면 어때요? 그죠? 별로 불안함 없는 섹터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가 초강세 맞아요. 2차 전지. 그죠? 사막 컨덴서도 그냥 끝내줘야 갑니다. 엘비세미콘 말씀드렸고. 자, 미세먼지나 이쪽으로도 이제 공기청정기 이쪽으로도 돌아서려는 그런 조짐 보입니다. 파세코, 오텍, 위닉스 이런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단 상승 전환은 해놓고. 자, 여기 모습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셀즈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저 이렇게 한번 갈수 있어요. 진짜 비슷하네. 진짜 비슷하죠? 이렇게 하다 셀즈가 지금 여기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뿡뿡뿡뿡 한 갔다가 여기 목표치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밀립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밀리는 자리는요, 9만 원이죠. 그냥 괜히 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저는 그렇게 분석하지도 않습니다만, 자, 이 회사의 그죠? 가치를 기본적 분석으로 해봤을 때, 그죠? 9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가기가 좀 못하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9만 원인 거 가니까 확 무너지고, 물론, 그죠? 우한 폐렴, 그게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잘 다져주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슈프리마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여기 정도 한번 눌려주면 리바운드 나오는 거 한번 챙겨볼까 했는데, 그냥 6% 올라가 버리네요. KH 바텍, 전고점 돌파. 신고가죠, 아마. 신고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죠? 자, 눌려준다면 관심 가져볼 수는 있으나,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잘, 많이 올라갔어. 자, 폐기물 관련은 와이엔텍 지켜볼 필요 있고,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캡. 동진세미캡은 20일 무너지니까 조금 현재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넷마블.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진짜 보다 보면요. 계속
계속 같이 반복됩니다. 여기하고 너무 똑같잖아. 여기하고. 그죠? 셀티언 제약에. 그죠? 보실래요? 넷마블도 좀 관심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뭐, 다른 데 좋은 게 많으니까. 240일 하나 제외하고 모든 이펜션 다 돌파하면 할수 있다 했습니까? 아까 못 한다 그랬습니까? 할수 있다 그랬거든요? 올라갔고, 여기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안 무너지고 다시, 밑에 지지하죠?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이제, 10만원권 가면 얼마나 강하게 돌파할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서 다 지고, 240일도 돌파하면 완전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최근에 삼성물산이 상당히 괜찮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 보이니까 같이 그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다시 추세 복귀 시도, 풀무원 상승 전환 시도. 자. 집 밖을 잘안 나가고 인터넷에서 결제해서 음식도 시켜 먹고 카드 결제하고 하면 그죠? 뭐가 좋습니까? 인터넷 결제 사이트 이쪽 좋습니다. 그냥 저기 위에 가 있습니다. 자, 오이솔루션도 매수 의견 드렸던 인근까지 왔네요. 빈츠님이 요새 아프셔가지고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이거 그냥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병원 입원했을 때. 밑으로 안 빠지고 올라왔네요, 그죠? 수익권으로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 셀트리온 수익이고, 그죠? 자, 엔터테인먼트도 약간 중국에 쉽게 못갈 테니까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아까 넷마블, 네오위즈, 그다음에 NC소프트 이런 종목도 보면 게임주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초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 역할 아직도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처럼은 가지 못해요. 너무 무거운 종목들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만 그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미리 먼저 올라왔고, 그죠?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IT 전기전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관심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종목은 여기 매수 의견 이후에 위에서 흔들흔들 하니까 청산했어요.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도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다, 포털 기업이 아니다, SNS 메신저 기업이 아니다라는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주말간에 여기 있는 종목군들 한번더 돌려보면서 전략 한번 세워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신 분이 40% 됩니다. 구독 지금 꼭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S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더 힘나겠죠? 광고 좀봐 주십시오. 하루에 광고 수입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0원, 1,000원. 그죠? 추천 방송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폴더 1회부터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날씨가 그렇게 맑지 않은데요, 여기는요. 여러분 계신 데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